십계명이 명령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에요? 하지 마라. 예,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출애굽기로 가봅시다. 20장 십계명.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예.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돼서 이제 바로 왕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됐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 도착해서 드디어 시내산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모세한테 모든 지금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살아가야 될 거냐라는 그 말씀, 소위 율법을 줍니다. 자, 근데 그게 이제 그걸 다 모든 600 몇십 가지가 되는 그런 말씀, 율법, 그런 언약.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뭐 저기 보면 1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말씀, 그렇죠? 말씀. 말씀.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뭐라 불러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읽어보면 뭐예요? 명령이에요. 그렇죠? 자, 이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은, 저 말씀, 언약, 언약, 명령 또는 뭐예요? 율법. 이거를 계속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율법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계명은 계명이고. 자, 그리고 이제 계명, 그 다음에 또 이제 계명이 나와요. 또 이제 어떤 데 보면 율례. 또는 규례 이런 여러 가지 단어를 이제 씁니다. 자, 하나님 여기는 이제 지금 십계명을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겁니다. 십계명이란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탁 기록해서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이제 하나님이 그 너무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과 언약과 명령과 율법 이거를 다 10가지 종목으로 어떻게 딱 요약을 해서 탁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써서 새겨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돌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저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진짜 재밌어요. 예. 그래서 보시면 그 다니엘서를 한번 가봅시다. 잠깐.
다니엘서 2장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그 대국이 우상 숭배하는 그 대국이 이제 드디어 세계 최강국이 됐어.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세계를 다 정복을 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도 정복을 당하죠. 정복을 당해가지고, 정복을 당하면서 그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갑니다. 이제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장에 내다가 팔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 그 팔려가. 가족들 다 헤어지고. 그런 시대였어요. 참 요즘은 그런 거 우리가 안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데, 이 바벨론 왕이 아주 세계를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어. 바벨론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때부터 옛날부터 똑똑하다는 것을 그것이 잘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똑똑한 공부 많이 하고 또는 그 귀족 출신으로서 이렇게 머리가 명철한 사람들은 노예로 팔지 말라 이랬어요. 팔지 말고 그러니까 참 그 왕도 똑똑한 왕이죠. 그래서 싸구려로 팔지 말고 걔네들은 데려다가 합숙을 시켜가지고 우리 바벨론을 앞으로 통치하는데 인재로 써야 된다. 그런 왕이었어요, 세상에.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젊은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처음부터 이제 계속 자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거죠. 가고 있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너무너무나 명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다니엘을 요즘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을 시킨 거예요. 아시겠죠? 유대인을. 그것만 봐도 그 당시 바벨론 왕, 그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인데 그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한 왕이었다는 것을 그 정치적으로 제일 예민한 자리 안에요. 청와대 비서실장. 그 자리를 탐내는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런데 너희들은 안 돼. 다니엘 지킬 거야. 그거는 정치적으로 아주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세력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그래서 뭐 누구 계통 그럼 청와대 비서실장 시키면 그 계통이 대통령을 막 이제 지지하고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란 게. 그런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로부터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고 바벨론에는 아무런 끈이 없어 줄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넘어간 사람. 왜? 이 끈이 있는 놈들을 그 높은 자리에 앉히면 어떻게 돼? 막 해먹는다고. 이제 그게 항상 정치계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갈아치고 또 막, 이러고 굴러가는 게 정치인데, 느부갓네살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완전히 순수한, 진짜로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정치적 권력 다툼 이런 데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완전히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세력을 뭐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뭐 친노계, 뭐 친문, 뭐 이래서 하면서 뭐 친박계, 뭐 정치란 게 그래 개통들이 그렇게 그룹을 지어 가지고 맨날 싸우고 이게 정치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 나라가 잘 안 돼. 그 진짜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다니엘, 너 비서실장 해. 이러니 다니엘이 얼마나 미움을 받겠어. 그렇죠. 어떤 기회를 봐서라도 저놈을 끌어내고 내가 올라가고 싶은.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아주 신뢰를 해요. 이제 그것만 봐도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든 일을 어떻게 정직하게 하고 싶다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 바벨론의 왕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어. 그래서 거기 사람들 다 잡아갔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뜨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래놓고 다니엘을 비서실장 또는 국무총리로 앉힌 거예요. 아시겠죠? 그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런 걸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암암리에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왜? 이제 그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니엘이 저렇게 올바를 수 있고 정직할 수 있는 이유는 다니엘 제가 믿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예. 네. 근데 다른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들은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이 없었어요. 뭐 하나님이라고 믿어봐야 뭐 태양이 하나님이고. 무슨 뭐 짐승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상 만들어 다 우상 숭배했어요. 그 당시 진짜 하나님다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부터 그렇게 머리가 합리적으로 돌아. 우상 숭배는 비합리적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갖다 바칠 테니까. 우상이라는 우상신들은 전부가 다 뭐예요? 조건적 신들이야. 그래서 뭐 안 갖다 바치면, 그래서 아들을 갖다 바쳐야 비가 오게 하고 농사가 잘 되게 하고. 그러니 백성들은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겁난 거야. 근데 그러면 두려워지면 이게 합리적이 아닙니다. 이상구도 두려워지니까 어떻게 됐어? 부적을 지갑 속에 넣은 사람. 이게 무서워지면 아주 합리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합리적이 돼야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비합리적이면 그냥 복종만 하는 거야. 그냥 따라가는 거야. 노예죠. 그러니까 인간이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그런 하나님 믿고 있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선택을 내가 존중한다. 그래서 생각에 뭐예요? 자유를 준다는 거거든. 그래야 똑똑해지지.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똑똑한 것은 그건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들의 신만이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믿고 있던 그 여호와라는 신만이 합리적 신이야.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러분 자유가 나오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는 뭐예요? 자유가 있다. 그러나 선악과는 안 먹었으면 좋겠다. 먹지 말라. 왜? 먹으면 너희들 죽어. 그래놓고도 먹을 자유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그러니까 먹었지. 자유 없다. 너희는 그거 먹을 자유 없어. 그러면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거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자, 내 만들어 놓긴 놨어. 너희가 선택할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충고할게. 이거는 안 돼. 먹지 마. 그 만들어 놨다면 뭐예요? 내가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지만, 너희가 먹을 수 있으면 뭐예요? 먹고 싶으면 선택한다면 먹어라. 똑같은 얘기야. 그게 위대한 책이야. 세상에 신이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한다는 것. 그걸 먹으면 죽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놓았다는 것은 이미 무엇을 예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먹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뭐 먹고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면 내가 너희 대신 죽어주고 너희는 살릴 것이라는 그게 벌써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심오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책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아시겠죠? 그러니 안 그러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 선악과 아예 안 만들어 놓고 뭐 그래서 아무도 안 먹으면 그렇죠. 누구도 이제 선택의 자유는 없어.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해야 돼. 그렇죠. 네. 그러면 머리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요. 왜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강력한 국가가 된 게 다 뭐예요? 기술이야. 미국은 기술입니다. 기술. 왜 기술이 그렇게 발달돼요?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니까. 예. 네. 그래서 미국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학교에서 아이들 키울 때 항상 선택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어? 너희들이 행복하다면 그렇게 해.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우리는 뭐를 강조해? 내 자식이 어떤 직업을 가졌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뭐야? 와, 네가 원하는 대로. 자식은 뭐를 원하는데? 자기는 화가가 되고 싶어. 근데 엄마는 화가가 싫어. 엄마는 뭐, 국제 변호사가 되래. 물어봐. 그건 누구의 욕심이요? 엄마의 욕심이야. 네. 근데 그런 것을 우리는 옳다고 밀어붙였단 말이야, 옛날에. 저도, 저 자신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의사가 되면요. 이제, 결국은, 우리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67년 졸업생에 80%는 미국이 다 갔어. 70명이 졸업했는데 그게 80%. 그러니까 한국에 남아있는 졸업생은 열몇 명밖에 안 돼. 근데 미국 가면, 우리 이제 미국 속 경쟁을 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높아졌고, 얼마만큼 내가 성공했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 경쟁은 뭐예요? 자식 경쟁이야.
그래서 저는 애들 탁 나 유치원 댕길 때부터 너희들이 갈 곳은 하버드 대학이야, 알겠지? 하버드, 예일.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 하버드에 붙으면 스포츠카로 선물을 해줄 거야. 그때 이제 제일 애들이 원하는 스포츠카가 뭔지 아세요? 포르쉐. 포르쉐. 독일제 포르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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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애들이 그냥 병 가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버드에 못 붙으면 포르쉐 없어. 그럼 어릴 때부터 공부해, 빨리 해. 하버드. 그 하버드 붙으면 누구 폼 잡는데?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버드 붙었어. 그게 행복이었다고. 그 세상으로부터, 그 세속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돼. 아시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게 제일 심해요. 거의 다 목숨을 거는 백성들이야, 우리는. 그래서, 왜, 그거를 제일 많이 치밀하게 따지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예. 네. 그래가지고요, 이제 공부 안 하면 막. 그 아빠가 이제 탁 병원에서 퇴근해서 집에 탁 들어서면 차 소리가 났다. 차고 문, 가라지 문이 열렸다. 그럼 삐익 하고 소리가 나거든. 그럼 애들이 테레비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 후다다다다! 공부방에 공부하는 척. 완전, 이렇게 조건적으로 키우면 완전 위선자들이 돼버려. 예. 네. 정직하고 솔직하고 편안하게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 예. 네. 그렇게 돼.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보다 애들도 다 알아요. 아빠 폼 잡으려고 그런다는 거. 다 알아. 그래서 너희들이 하버드 안 가고 뭐 UCLA니 어정쩡한 대학 가면 국물도 없어 너희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줄 거예요. 꿈을 꾸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꿈을 꾸게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무슨 꿈이냐면 세계 역사예요. 이 다니엘서를 배워보면 그 옛날부터 앞으로 이 세계는 어떻게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한테 꿈으로 보여준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 당시 바벨론만큼 강대한 그리고 번성한 나라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큰 우상, 그 신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는 금이야. 그리고 이제 목과 어깨 나오고 가슴 이러면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금 그 다음에, 은. 그 다음, 금나라가 끝나면, 은나라가 된다. 그, 은나라가 끝나면, 동나라가 된다. 그래서, 동나라가 끝나면, 철의 나라가 된다. 자, 이게 뭐냐면, 금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세워놓은 바벨론 나라가 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은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이 결국 페르시아한테 정복당하고 망해요. 그래서, 근데 페르시아는 결국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의 개방에. 그래서 그 순서대로 딱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세운 그 그리스 제국은 동나라예요. 그래서 그게 왜 금이고, 왜 은이고, 왜 페르시아는 은이고, 왜 그리스는 동이고, 그 설명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결국 그리스는 로마에 망해요. 그래서 로마는 철의 나라다. 그래서 이제 발로 가면 그게 이제 세상의 끝이에요. 가면 이제 그 철이, 철나라가 분열이 돼서 열나라로 이렇게 이제 나뉜다. 그래서 우리는 발바닥에 살고 있어, 지금.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이 세상 끝에 하늘에서, 산에서 돌이 날아온다. 이제 그것이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부터 다니엘서 제일 먼저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그것을 돌이 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 신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무너지는 거야. 그게 뭡니까? 세계 역사는 끝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읽어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예수님으로서 끝나게 되어 있고, 그때부터 어떻게 천국이 이제 시작된다. 이런 그 예언서예요. 다니엘서가. 그래서 여기서도, 자, 여기. 하나 보여드리면, 자,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지역이옵니다. 그래서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숴뜨리매. 네. 철과 이렇게 돼 있어. 철의 시대는 언제예요? 로마 시대. 돌이 와서 다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 돌이 누구요? 예수님의 오십니다. 네. 이제 이렇게 무서운 얘기죠. 이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오시기 전, 한, 그게 몇백 년 전이에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돌. 그 돌은 누구다? 예수다. 그런데 돌은 돌인데 어떤 돌이다? 산돌이다. 산, 살아있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이 말입니다. 생명이신 돌. 그분이 예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썼다는 말은 그 십계명 글은, 그 문장은 돌이신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의 신약 성경에서는 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반석, 그것도 돌 아니에요. 반석 위에 교회를 지어라. 그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교회를 지어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겨졌어. 그게 십계명이야. 그게 이제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이 시작하는 방법이 십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내게 있지 말게 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는 너를 이집트로부터 어떻게 해방시킨 하나님이야. 해방을 시켰을 때 구원해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영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로서 죽어버릴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 150만 명가량을 어떻게 해방시켰어. 왜?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150만 명이 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모든 유대인들의 시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때가 되면 할 수 없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그게 이제 가뭄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 살다가 거기서 노예가 될 텐데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워줄 거라고 누구에게 약속을 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것을 출애굽을 시킨 것도 하나님이 뭐 지킨 거요? 약속 지킨 거요. 그러니까 구원은 약속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뭐 착해서 구원한 게 아니고 만약 우리가 정말 이상구가 정말 이 공황장애로부터 암 공황장애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어떻게 구원하는 거지. 이상구 자식은 그동안에 전도도 많이 하고. 이상구 전도했어요? 안 했어. 무신론자였는데 무슨 전도요? 하나님 욕만 했는데. 그런 이상구를 어떻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 나 여기 있어. 와, 진짜 있네요. 이제 하나님 받아들였습니다. 아무 조건 없어. 받아들이자 말자 뭐예요? 악령이 휙 도망가 버렸어. 공황장애 뭐예요? 싹 없어졌어. 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뉴스타트를 하도록 탁 저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저 몸속에 있던 15가지의 뭐 기관지 천식에다가 뭐 역류성 식도염에다가 뭐 소화불량 뭐 십이지장 궤양에다가 뭐 류마티스성 관절염에다가 뭐 무좀에다가 뭐 탈모증에다가 그거 안 났으면 제가 지금 완전히 머리털이 없을 거예요. 이런 게 그냥 다 나버린 거예요. 꺼져가던 유전자가 다 켜져가지고,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노예로서 맨날 서로 죽이고 물어뜯고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던 그 노예들 데리고 나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여기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말은 나는 저런 우상신하고 달라. 나는 너희들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했을 뿐이야.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 했던 약속을 지킨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하는 약속을 믿어달라는 거야. 그 앞으로 할 약속은 뭐예요? 앞으로 할 약속은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에 있는 사단이 집어넣어 놓은 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왜 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산다면은 그거는 무슨 생활이에요? 노예 생활이라니까. 그걸로부터 너희가 자유로운 인간이 되도록 진심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인간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내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너희들 대신 죽고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네 속에 들어가면 그 성령이 너희들을 변화시켜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야라는 거야. 아시겠죠? 예. 네. 구원이란 건 그런 거요. 구원이란 게 뭐 전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야 받는 거라는 것은 다 무슨적으로 받는 거요? 조건적으로 받는 거예요. 나를 조건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엄청난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이 생각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위선은, 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다 인정하시고, 우리가 혹시 내가 안 틀렸냐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틀렸으면 뭐예요? 틀렸어, 그거. 그거 조건적 생각 아니야? 그러면, 아, 그러네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다시 또 무조건적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지. 너희들 지금부터 무조건적 사랑 안 믿으면 죽을 줄 알아? 무조건적 사랑에는 그런 강제성은 일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자유가 있다, 자유. 그래서, 그래서 지우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지우 엄마 대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 우리 딸도 이제 자유를 누리겠죠. 그렇죠. 예. 그래야 그 딸이 하나님을 믿어요. 와, 우리 엄마가 이런 엄마였는데 이렇게 변하구나. 크, 그 참 멋진 하나님이다. 크,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은 참 멋있어요, 여러분. 예. 참 행복한 거예요. 그거를 가장 우리 삶 속에서 귀중한 걸로 내가 받아들이, 이제 그 선택을 하면 하나는 그 선택대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원하지도 않은데, 나는 지금 돈이 중요해. 나는 지금, 보트를 사야 돼. 이래서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그런 걸 줘도 안 받을 텐데 왜 줘요? 이제 주면 뭐예요? 받을 때가 되면 그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주면 받을 수 있게 되는 때가 암 걸리는 때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암 공포증으로 받았어. 그래서 암이 참 위대한 일을, 변화를 일으킨 거죠. 그래 놓고, 자,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은 그거는 신들이 아니다. 나밖에 신다운 신이 없다. 그리고 그런 나가 너희에게 지금 약속한다. 이거예요. 약속한다. 첫째 약속 뭐예요? 너희가 우상을, 그런 조건적 우상을 숭배하는 생활로부터 너희를 해방시키겠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네. 명령이에요. 근데 이 명령은 뭐예요? 말씀이며, 언약이며, 율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마라. 너희 욕심, 응? 욕심 채우는데 하나님 이름 갖다 붙이고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안식교인이 된 거예요. 이거를 뭘로 받아들였다? 그렇죠. 구원의 조건으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이거를 명령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약속인 줄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일곱째 날은 토요일이에요. 그건 분명. 유대인들은 아직도 토요일에 예배 봐. 안식일을 지키니까. 왜? 그 유대인들이 아직도 안식일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 안 믿는 거하고 안식일 지키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건 뭐냐면 이 십계명이 지금 명령인데 명령이 뭐라고요? 약속이다.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보자. 출애굽기 3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냐? 제7일은 이 말은 이제 십계명에 있는 말하고 똑같아요.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냐? 제7일은 안식일이니 그러니까 안식일을 쉬고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뭐예요? 언약을 삼을 것이니. 즉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안식일은 나와 너희들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뭐요? 표징이다. 아, 영원한 표징이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은, 모든 언약은 다 무엇을 약속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너희를 욕심으로부터, 이기심으로부터, 증오심으로부터, 분노로부터 다 용서하게 하고, 정말 해방되게 하면, 진짜 안식이란 건 그때부터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은 노예 생활로부터 안식이야. 그러나 이 마음속에 있는 조건적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건적 생각에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내가 이집트로부터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방을 시켰다. 이제 다음 해방은 무엇이다?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죄라는 것이 조건적 생각. 즉 조건적 생각이라는 것은 욕심과 이기심이죠. 그렇죠? 욕심과 이기심이기 때문에 말 안 들으면 혼내는 거야. 말 잘 들으면 뭐야? 잘해주고 그 이기심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 십자가의 구원의 약속이다. 그게 그래서 안식일은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이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십계명 그 자체를 뭐라고 부른다? 언약의 돌판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 신명기 9장.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인데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예요?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다. 그 언약의 돌판들에는 뭐가 기록돼 있어? 십계명이 기록돼 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뭐예요? 언약이다 이 말이야. 자,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게 왜 언약이냐? 도적질하지 말라. 그 명령을 했는데 그게 왜 언약이냐?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은 도둑질하는 거 식은 죽먹기였어. 왜? 노예들이니까. 뭐 노예가 뭐 서로 예의를 지키고 이런 거 없어. 네. 그러니까 주인 없으면 그냥 주머니에 넣어버리면 내 거야. 내놓으라 그러면 뭐예요? 죽여버리면 돼. 도적질하고 강간하고 뭐 이런 건 뭐 식은 죽 먹기로 하고 있었던 그런 가장 최악의 도덕적 상태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정말 인간 같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같이 노예처럼 살고 있던 노예였으니까 그런 인간들을 좀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돼? 첫째, 짐승하고는 좀 달라야 되잖아. 그래서 인간 차원으로 올려놓으려면 뭐가 필요해? 십계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유치원 때는 얘가 갖고 노는 거 아, 참 좋다. 그러면 어떡해? 그냥 가서 어떡해? 그냥 뺐잖아. 그럼 그대로 키워놓으면 사람다운 사람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유치원서부터 남의 거 뺐으면 안 돼요. 그게 십계명이요. 얼마나 유치해. 아시겠죠? 십계명은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유치원생들에게 뺏지 말라라는 것은 이건 힘든 거야. 그래서 이제 뺏으면 또 어떻게 맞아야 돼. 이런 얘기예요. 십계명이라는 건.
그 노예처럼 짐승같이 살던 사람들을 좀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혼도 내야 돼. 그렇죠? 혼 안 내고는 얘들 말 안 들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우리 그 저기 사랑이 있는데 그 계단 있잖아요. 그 나무 계단. 그다음 사랑에 물을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쳐 그 생각을 못해서 개들한테는 물을 뜯는 걸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걸 안 줘놓으니까 그냥 담보 뜯어놨어. 그래서 이제 뼈다구도 갖다 주고 뼈를 꽉 물을 뜯더라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심심하면 더 그래. 그래서 주인이 이제 끌고 나가서 이제 산책도 시키고 그러면 별로 안 그래요. 그 요즘은 이제 별로 안 그런 것 같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랑이도, 여자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을 더 좋아해. 돌봐주긴 내가 더 돌봐주는데. 제가 가서 사랑아 그러고 이제 가면 이 자식은 턱 집안에 앉아서 눈치 보니까 뭐 맛있는 거는 안 갖고 오시는 것 같은데 와 보세요 오실라면. 근데요 우리 집 사람은 사랑아 하면 호다닥 그냥 튀어나와요. 뭐냐면 아주 강아지 때, 아주, 강아지 때, 이제, 가끔, 계란을 주는데, 그거는 본부장 몫이었어. 왜? 계란을 아껴야 된다고, 걔한테 막, 아무나 주면, 계란 막 다 그냥, 없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 3일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그게 딱 각인이 된 거야. 본부장 계단. 저는 가서 맨날 사료주고 뭐 이러니까. 예. 조금 전에 박사님께서 식계명에 대해서 네. 그때 역사적 배경으로 그런 식계명을 이제 붙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게 발전해야 돼. 아시겠죠? 예. 하나님은 그 유치원생들을 뭐라고 오랜 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달라 통해요 안 통해요? 그거 우리한테도 지금 안 통해.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해 주실 거라는 약속이야. 그거를 세계명이라 그래.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주노니 뭐요? 서로 사랑하라. 그거든요. 내 이웃을 뭐라? 내 몸처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그거는 아예 우리는 할 수 없는 거라고, 그걸 깨달아야 돼. 왜냐면 나는, 이거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래. 그렇게 안 하면 천국 못 가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나는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다 했는데 좀 이제 내 몸이 피곤해지고 그러면 뭐예요? 아유 하기 싫어. 그러면 이제 악령이 뭐라 그래요? 너 위선자야. 탁 이래 버린다. 그럼 내가 뭐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선자야 아니요. 위선자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 같은 거는 하나님이 너는 이거야. 너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면 그게 속아가지고 말이야. 어떡하지? 하나님 좀 더 열심히 더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러다가 신앙생활이 엉망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를 만나면 너희들은 본래 그런 사람들이야. 내가 그건 너희들을 그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나라니까. 네가 아니라니까. 왜 너는 네가 그런 사람으로 네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문제라. 그게 네가 사단에게 속은 거야. 아시겠죠? 그거를 깨달으면 그제서야 뭐예요? 아, 그러네요. 나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으로부터 해방시킨 그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뭐가 다 붙어 있어요. 내가 지금 너희가 십계명을 주는데 그거를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그거 내가 하는 일이야. 너희들은 그거를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내가 넣어준 성령이 점점 너희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되어 가도록 해줄 거라고. 그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너희들 6일 동안은, 그때는 백성들이 일 많이 했어요. 그때는 주로 막 육체 노동으로 막, 왜? 노동력이 필요했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꼭 쉬겠다고. 7일마다. 그러니 최소한도의 뭐요?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6일 동안 일하다가 하나님이 없으면, 십계명이 없으면, 7일 날 토요일도 일해, 안 해? 일해야 돼. 그러다 쓰러지면 죽는 거야. 그게 노예들의 삶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 일곱째 날이야. 이 날은 쉬어.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알아?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그렇지, 모든 이 조건적 생각으로부터 그 욕심과 이기심과 분노와 증오와 이런 마음으로부터 너희를 뭐요? 해방시킬 거야. 그제서야 너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너희들 6일 동안 죽으라고 일하다가 토요일 날 쉬어보니 참 좋지. 이거는 유도 아니야. 이런 날이 오도록 돼 있어.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할 거야. 그거를 약속하는 그 구원을,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구원을 약속하는 언약으로서의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상징하는 날이 토요일 안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표징이라 그랬잖아. 표징은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그 자체는 십계명이지만은 그것은 결국 십자가로 너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서의, 언약으로서의 안식일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를 제가 몰랐으니까 안식일 교회에 들어갔죠. 그거는 참으로 정직한 얘기요. 왜? 그거 몰랐으면 안식일 교인 다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안식일 지키러 십계명을 탁 해놨는데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십자가를 탁 받아들이고, 이야,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이 그 보혜사 성령을,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내가 받게 됐구나. 이제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내가 옛날 같았으면
정말 미워서 죽겠어. 응? 네. 여러분 부부 싸움 해보세요. 네. 마누라 신발도 보기 싫어. 아시겠죠? 네. 신발만 봐도 뭐요? 이가 걸리고. 그럼 유전자 다 꺼지는 거야. 그게 죽음이야, 사망이야. 그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 네. 그거야. 그 다음, 이제는, 그 옛날에는, 조금 그렇게, 여자들이 왜, 그 마누라들이, 예, 남편 가슴에 비수를 잘 꽂아요. 그 남자들이 사실은 여자보다 강하고 그런데도 더 체격도 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빨리 죽는 이유는 비수가 많이 꽂혀서 그래요. 여자들은요 말을 할 때 그냥 가슴이 최고로 아프도록 얘기해. 예, 그 뭐 어떤 남편이나 다 알죠. 제일 우리 남자들은 여자가 약하니까 최고도로 아프게 마누라처럼 비수를 꽂았다가 이게 빨리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해. 우리는 막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그래. 그 대신 가서 막 숨 먹고 풀어버린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되니까 숨 먹고 풀면 뭐예요? T세포 다 죽이고, 그러니까 결국 사망이야. 그래서 남자들은 그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는 비수가 들어와도, 화가 좀 많이 났구나. 여보, 내가 당신 너무 화내게 해서 미안해. 그래버리면 그 비수가 맛있는 걸로 돌아와. 그런 이, 그런 기쁨, 그런 재미, 요게 신앙생활의 재미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해. 특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십계명은 알고 보니까 성경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언약의 돌판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점점 그 노예 수준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사회적 인간 수준으로 올리고 그때 필요했던 게 율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율법이 이제 올라가 완성되면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게 진짜 계명이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은 그거는 임시 아직도 완전해지지 않는 아는 아직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완성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 사랑을 하라라는 율법의 준비 단계였어.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에 뭐가 되니라? 마침이 되니라. 끝이 되니라. 그래서 우리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적 사랑 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유대인들이 지키던 십계명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뭐예요? 토요일날 안식일로 지켜야 돼. 그날 안 지키면 큰일 나. 그날 안 지키면 잘려. 근데 그걸 제가 몰랐으니까. 그래서 금요일 날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럼 해지는 시간이 필요해. 예. 네. 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조금
세상 일을 좀 하다가 언제까지 허락돼요? 아, 그 이제 요즘 해지는 시간이 일몰 시간이 5시 17분이더라고. 제가 안식일 교인이어서 그 일몰 시간이 중요해. 그래서 그때 그러면 다시 17분 일몰 시간 지났습니다 하면 어떻게? 그때부터 거룩해져야 돼. 근데 그걸 벗어날 수가 없었어. 왜? 이것이 십자가의 약속, 그 구원의 언약과 그것이 구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날을 상징하는 표징인 줄을 뭐예요? 그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인 아닌 사람들 보면 불쌍했다고. 그걸 지켜 구원받을 거 아니요. 십계명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얘기를 해줘도 그러니까 정직하지가 않아. 저는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와, 그걸 지킬 수밖에 없네. 그래서 안 지켜 됐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게 완성됐다. 그것은 언약이었다. 이런 거를 모르면 안식일 교인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안식일 교인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이걸 몰라요? 제가 오늘 설명한 거를. 모르면 결국은 밀어붙이면, 예. 네. 도망갈 데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데 없어요. 저 도망갈 데가 없더라고. 아, 그러면, 안식교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은 참 착해요. 왜? 구원받기 위해서는 토요일 날 예배 보고, 장사도 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착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그래서 참, 그래서 안식일 교회 교인으로 있을 때 저는 참 즐거웠어요. 이런 착한 분들하고 한 식구가 형제 자매가 돼. 근데 깨닫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 다른 자질구레한 것들은 참 좋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야. 십자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되었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예. 네.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참 마음 아파요. 참 마음 아파요. 그리고 안식일 교회가 이런 면에서 이렇게 틀렸다라는 오늘 강의 같은 말을 강의를 할 때도 마음이 좀 아파. 그래서 십계명은 명령일지라도 약속이다. 그리고 진짜 약속은 명령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이 무슨 소리냐? 내가 꼭 해주고 싶어. 그런데 얘는 자기 혼자 실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내가 꼭 해주고 싶어서 하는 말. 어쨌든 명령형으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고아를 내가 발견했는데 얘는 내가 입양하고 싶어. 내가 꼭 입양해서 내 아들로서 내가 키우고 싶어. 그러면 나는 너를 입양하기로 약속한다 라고 말하면 돼. 근데 그 말은
그냥 말이야. 약속이야. 근데 내가 뭐라 그래? 너는 내 아들이 돼야 돼. 너는 내 아들이야. 그게 더 강력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명령하고 약속이 같은 거고. 그래서 저는 약속이 두 종류가 있다. 약속형 약속이 있고 명령형 약속이 있다. 그런데 명령형 약속이 더 센 약속이다. 그건 세단 말은 뭐예요? 그건 더 사랑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남자가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근데 집에서는 결혼을 막 반대해. 여자 집에서는. 그러면 남자 집에서도 네가 그 여자와 결혼하면 너는 상속 없어. 여자 집에서도 안 돼. 그럴 때 이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당신은 내 거야. 그건 뭐예요? 당신, 우리 집에서 반대하고 내가 유산도 못 받고 그럴지라도 뭐예요? 나는 당신을 내 아내로 삼을 거야. 나는 당신과 결혼할 거라고 약속 안 해. 그래서 그 명령이야. 당신은 내 거가 돼야 돼. 명령하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지.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나는 우리 집에서 날 잘라도 상관없어. 나는 당신의 뭐요? 남편이라고. 여자가 태어나서 그런 사랑 한 번쯤 받을 만하죠. 그렇죠. 뿅! 예. 네. 제가요,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제가 뿅 갔거든. 아무것도 눈에 안 보여.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의 상황은 어땠냐면 집에서 막 반대했어. 나이가 말이야. 나이가. 그건 20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19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박사가 80이 되면 너는 뭐예요? 60이야. 니 어째 살래? 이제 그때는 다 어떻게 생각하지? 이 박사가 80이 되면. 이럴 줄 알았지, 그렇죠? 80 되면 대충 그렇잖아요. 그 네가 모셔야 되고 네가 다 뭐 수발해야 되고 어? 그거 안 된다. 근데 사실 저는 지금 마누라보다 더 건강하단 말이에요. 맨날 뭐 허리 아프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고마운 거는 그 당시 장인어른님 돌아가셨지만 아주 반대했어요. 반대 안 한 사람은 거기에 그래서 뭐 처남들 다 반대하고 근데 처제 바로 밑에 처제만 좋다 그랬어요. 그 처제 남편이 이제 동서죠. 그 동서가 뉴질랜드를 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정말 고마운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장인 자기 아버지가 반대를 하니까 다 반대야 하니까 나는 죽어도 결혼할 거야. 박수. 그
그래서 이루어진 결혼이요. 그래서 저는 죽어도 결혼하고 싶은 마누라를 가진 아주 행복한 남편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리 비수를 갖다 꽂아도 그 생각만 하면 풀려. 그래 놓고도 비수를 왜 꽂냐 말이야. 그런데 꽂아요. 여자는 순간적으로 기분이 싹 틀리면 뭐예요? 비수가 탁 튀어나. 그 남자는. 자,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역시 언약이다. 약속이다. 됐습니까? 예. 네, 이렇게 되고. "하나님, 정말 우리는 십계명 그러면 무시무시하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지키지 않으면 혼날 계명.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런 서로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고 유전자들이 막 켜질 수 있고 그 결과로 우리는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희망, 그 감사 속에서 치유받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아멘.